지금 막 전해진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창립 71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1주년 기념사 전문을 봤습니다. 어떤 멘트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나 봤더니 하반기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앞으로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전보다는 더욱 강한 톤으로 연내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것은 긴축이 아니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솔루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엠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그 기존의 전자부품 사업에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인 ESL, 그 전자 가격 표시 뒤에 시장이 성장 초기에 접어들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부터 4천억 가까이 그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수출 규모만 보더라도 글로벌 2위 정도의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ESL 향 성장 속도가 굉장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ESL 시장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부터 이쪽 그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솔루엠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차장님 그 제가 앞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자꾸 금리 인상을 연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을 두고 그 차장님과 같이 실제로 객장에서 매매하고 투자자분들과 만나는 분들은 이 뉴스를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중립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에 조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는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은 그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에 더욱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긴축 시그널로 판단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의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영향은 조금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국내 금리 인상 이슈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더욱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잠시 됐었는데 5월이 정점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연준이 오히려 시장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확산되면서 이제는 어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파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한국은행에서의 그런 오늘의 발언은 시장에 주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 이제 갑자기 여쭤봤는데 이렇게 분석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